이곳의 또 다른 매력, 다른 데선 찾을 수도 볼 수도 없는 특별한 생선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반찬 가게에선 없는 그런 복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요리요? 복요리요. 복어요? 네, 복어요. 반찬 가게에서 복어 요리라니요? 복어를 능숙하게 손질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그 솜씨가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복어 요리예요. 못하는 게 없으시다. 아, 저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반찬 가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복 요리의 탄생. 개운한 맛이 속까지 풀어주는 복 맑은탕. 푹 끓여낸 깔끔한 국물에 갖가지 채소와 얇게 썬 보고회를 함께 곁들이는 복 샤브샤브. 찰진 보고의 식감과 바삭한 튀김옷이 조화를 이루는 복 튀김까지. 복 요리란 요리는 여기 다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불고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죠. 이거는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들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맛입니다. 복불고기 지난번에도 한번 해주셔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싫어할 수는 없는 맛인 것 같아요. 매콤한 양념에 쫄깃한 복어, 향긋한 미나리의 삼위일체 복불고기 만나보시죠.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한 복어 준비하고요. 복어에 소주와 탄산수를 부어주는데요. 탄산수를? 복어에 이제 남아있던 마지막 비린맛과 이런 거를 다 제거를 해주죠. 식감도 더 쫄깃해지고요. 비린내까지 깨끗이 없앤 복어는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요. 중요한 감칠맛을 내줄 주인공 등장! 소고기 만드는 양념장이에요. 주인장의 양념장에 쓰이는 재료들입니다. 한층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 새우 삶아낸 물을 기본으로 쓴다는데요. 여기에 기본 양념 재료들과 직접 담근 수제청으로 맛을 더하면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이 되는데요. 이제 양념을 보고와 함께 조물조물 버무린 뒤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가리를 먼저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도 구석구석 익혀주는데요. 네, 양념을 또 넣는 주인장. 또요? 한꺼번에 하면은 복어는 덜 익고 양념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양념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양파. 마지막으로 양파, 표고버섯 그리고 향긋한 미나리까지 부지하게 올려 아래가. 충분히 볶아주다가 마지막에 고소한 참기름으로 마무리하면 반하지 않을 수 없는 맛. 10년 내공이 깃든 주인장표 복불고기.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비주얼이네요.